안녕하세요, 여러분. RSJ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제가 되게 요청은 많이 받았었는데, 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사운드였어요. 히팅 사운드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ASMR로서 좀잘 느껴질까? 그 느낌이 잘안 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먹는 ASMR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할 소리들이 또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본인이 컨트롤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팅 사운드는 오늘 첫 시도니까 조금 편안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투 점이 느껴지시더라도 조금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실패로 돌아갈지 아니면 업로드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빼빼로를 받았어요. 빼빼로를 꾸덕꾸덕 씹는 뜯는 소리가 너무 날카롭게 날까봐 이용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 제가 달콤한 단과자라고 해야 되나? 를 좋아하질 않아서 페페로를 한 개를 다 먹지는 못해요. 그래서 몇개 먹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달다. 2개 먹었는데 지금 좀 질리기 시작해서 2개씩 먹어볼게요. 지금 치아 사이에 다 초콜릿이 잔뜩 낀 기분? 실제로 깨어 있겠지만 아직 몇 개나 남았냐면요. 둘, 넷, 여섯, 여덟, 일곱 개 남았어. 근데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아요. 너무 물려가지고 이건 내려두도록 하고 사과를 반 조각 가져왔는데 이 소리가 아삭아삭 할것 같은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잘 들리시라고 처음에 씹을 때 한두세 번은 입을 벌리고 씹을게요.
엔딩 사운드를 좀 짧게나마 해봤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롤플레이 ASMR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소리를 찾는 것이 조금은 힘든 게, 다른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헤드폰을 끼거나 이어폰을 끼고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지만, 이팅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씹는 순간, 씹는 동시에 이제 턱에서 소리가 울려가지고 입안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헤드폰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번 영상을 살짝 올리고 반응을 통해서 다른 사운드들도, 그러니까 이팅 사운드, 다른 사운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천도 받고 먹는 걸 공부해야겠네요. 공부해 보면서 좋은 소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안녕.